자, 신일전자의 대안주 두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폭염이 지속되는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일전자 말고 INC를 차라리 보자라는 의견 한 분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상기후 관련주를 살펴보자. 오히려 더 시각을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대안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INC와 현대 에너지 솔루션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대안주를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INC가 좋으셨네요. 네, INC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네. 반도체 쪽입니다. 통신 반도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5G나 이 관련된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게 단거리 통신, 근거리 통신과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와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통신 반도체를 개발하는 펩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쪽에서 과거부터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 관련된 쪽에서는 국내 최초로 구현하면서 상용화했다라는 데 눈길이 가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요새 이제 중요한 게 한국전력과 함께 연계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원격 계량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거기서 지금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쪽에서 사업 분야를 계속 확대하다가 요즘 한국전력이 좀 힘들죠. 그렇죠. 지속적인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좀 힘들다 보니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좀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작년은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추진하다가 약간 중단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산업이고 그에 따라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어제 또 전력 설비, 뭐 블랙아웃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였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전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변화를 가져간다라는 쪽에서 이 INC라는 회사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선풍기나 에어컨 판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시각을 조금 더 넓혀서 블랙아웃이 올 수 있는 뭐 전력난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질 테니까 요것에 살펴봐서 착안을 해서 INC를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요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INC를 한번 살펴보자. 길건 FC님은 어떠세요? 이 INC? INC가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네. 책에도 보면은 그 소설책 중에서도 보면 블랙아웃이라는 소설책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그 INC가 아크 차단기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 아크가 이제 불꽃이 탁 스파크 튀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산업 현장에서 보면 발화의 대부분의 원인은 그렇죠. 이 아크거든요. 근데 이 아크 차단기의 표준이 2.5A 정도 되는데 INC가 한 2A에서도 아크 감지하는 능력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개의 나라가 안 가지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4분기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할 거여서 아마 이제 이 누전 차단기가 뭐 해외 매출로도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 주가 상승은 분명히 뭐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INC에 대해서 자세히 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이거 아셨어요? 아크 이거? 불꽃? 거기까지는 몰랐고요. 네, 지난 또 어제 현대 에코프로 HM부터 뼈를 계속 때리시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어제 뭐 올랐다고요. 그런 네, 말씀을 네, 좀 드립니다. 네. 자, INC에 대한 좋은 의견 두 분이 종합을 해서 주셨는데 이 무더위와 관련한 종목으로 우리가 INC를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제안 저희가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길건 FC님의 네. 다음 이 대안주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크게 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폭염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뭐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 굉장히 건조한 곳인데 네네. 거기에 150년 내 가장 최대 강수량 기록하기도 오. 했고 시베리아 하면 저희가 눈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산불 어마어마하게 났고요. 어, 네. 그다음에 뭐 1000년 만에 대홍수가 독일이랑 벨기에 나가지고 네, 사망자가 맞죠.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상기후의 이제 기본 원인인 지구 온난화. 그러면 이제 탄소
저탄소 정책 자체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저탄소 하면 이제 그린 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재생에너지랑 전기차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건데 전기차 섹터는 이미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몇 개월 전까지 조금 탄력 받아서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태라 이제 조금 이제 바닥을 딛고 일어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제 그린 산업 관련 정책들을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클린 에너지 의무 사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에는 뭐 10년간 세액 공제도 해주고 의무 사용 제도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계획적으로 잡고는 있지만 네. 만약에 뭐 양당에서 다 합의를 한다고 하면 빠르면 8월 말 늦더라도 올해 안에는 확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클린 에너지 이제 저희가 이제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3%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여기도 이제 보면 나오지만 근데 이 재생 에너지의 비율 자체가 풍력과 수력 태양광들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원전과 석탄은 대부분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갈 거는 풍력이랑 태양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CS 윈드를 준비를 했으나 어제 했더라고요. 아 예. 보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태양광에서 네.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한화 솔루션이랑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EU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뭐 목표치가 20% 정도였는데 거의 이제 두 배 가까이 40%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 업체들이 이제 분명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하나 솔루션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하나 솔루션에서 보면 이 모듈 사업 부분 자체가 아직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폴리실리콘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아직은 존재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조금 바뀐 반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현대 그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셀과 모듈도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 수상형, 영농형, 뭐 스마트 솔라시티 이런 것처럼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도 했는데 뭐 영업이익이 크진 않습니다. 29억 원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한 81% 정도가 증가한 수치고요. 네. 네, 매출도 한 3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생산 능력도 뭐 작년 7월에 스마트 팩토리 완공하면서 기존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분명히 수혜를 볼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여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이것이 자연스럽게 각국의 정부들이 친환경 정책을 펼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보세요? 네, 주가가 많이 밀렸네요. 그러네요. 그런 쪽에서 실적과 모멘텀만 살아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올해 나올 실적은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만 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네요. 네, 그런 쪽에서 네. 차라리 OCI가 낫지 않을까. 먼저 반응이 오면 네, CS윈드 말고는 OCI가 더 괜찮지 않았을까요, 팀장님? 네,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네. 가격 전략부터 좀 들어보죠. 차트 보니까 네. 최근에 좀 뭐 3만 원대 요거는 버티네요. 네, 지지가 그래도 뭐 한 3만 원대는 버틸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한 3만 원대 매수가 한번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목표는 기존에 바로 전고점이 한 3만 6천 원대였거든요. 그 이상 뭐 이제 올라간 적도 있기는 하지만 1차는 조금 짧게 잡으시고 한 3만 6천 원 생각하시고 네. 대신에 선조선이 이제 3만 원이 지지선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이하로 혹시 떨어진다라고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OCI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가격 전략 3만 원 현재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INC도 최근에 조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올라오는데 좀 거래가 실리다 보니까 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가격대에서 안착을 하게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네. 탄력들이 붙으면서 다음 가격대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따라오지 않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계는 한 6천 원대부터는 저항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4,6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NC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INC도 만약에 뭐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OCI로? 네, 그럴 때는 예, 이제 한국전력으로. 네. 한국전력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이 대안주까지 주셨습니다. 신일전자의 대안주로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INC를 김민수 대변인이 주셨고요. 그리고 이상기후 관련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에너지 솔루션은 길건호 FC께서 제안해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관심 종목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호 FC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